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올해는 개나리 진달래 같은 봄꽃이 평년보다 3일에서 5일 일찍 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민간 기상업체의 발표에 의하면 봄꽃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봄꽃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월 하순과 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봄꽃이 평년보다 빨리 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제주에선 3월 22일 이후, 남부지방에선 3월 24일부터 4월 1일, 중부지방은 4월 3일부터 8일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설레발일지도 모르지만은 봄꽃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괜히 설레죠. 저는요, 봄꽃 소식도 평년보다 빨라진다고 하니 남북 정상회담도 지난 봄보다는 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무쪼록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무사히 잘 치르고 올해도 꽃피면 꼭 봐야죠. 하하하하. 2032년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얘기로 나오고 있다죠. 참 할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그래요? 봄이 오긴 온대요? 다행이다. 새해부터 운동하려고 했는데 딱 하루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봄에 꽃피면 다시 시작해야지. 절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잠시 보류한 거예요. 날이 너무 추워서 봄에 날 따뜻해지면 할 거예요. 봄에 입을 가벼운 걸로 운동복도 새로 사고. 그래야 새 마음 새 뜻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봄 왔으면 좋겠어요. 운동 시작하게. 그나저나 나보다 더 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마침 저기 노래 부르면서 오네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둘이 걸어요. 알았어요, 장범준 씨. 올해는 꽃도 빨리 핀다잖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벚꽃연금 입금 되시겠네요. 부럽다, 벚꽃연금. 나 개나리 엔딩, 진달래 엔딩 이런 노래 한번 만들어볼까?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헝가리가 무슬림 이민자를 막고 자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이날 국정연설에서 서유럽에서 이제껏 저출산의 해답은 이민이었지만 헝가리는 다르다. 이민에 의존하지 않고 헝가리 미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아이 넷 이상을 둔 어머니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던 최대 1,000만 헝가리 포린트, 무이자 대출금을 셋째 자녀 출산 시 탕감해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IQ가 430 허경영이에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나를 이제 벤치마킹했죠? 내 진정에 미래를 내다보고 대선 공약으로 결혼수당 1억 지급, 출산수당 3천만 원을 외쳤어요. 처음엔 뭐 다들 무슨 날 외계인 보듯 봤지. 물론 외계의 존재는 맞죠. 하지만 봐봐, 이제 너도 나도 내 걸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내 공약을 실행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2022년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데 분명 나 허경영을 연호하는 물결이 전국에서 일어날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내 공약 마음에 들고 내 눈을 바라봐. 넌 나를 찍게 될 거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박과장님, 프리티 우먼, 그러니까 귀여운 여인 영화 아시죠? 199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박과장님은 옛날 사람이니까 분명 아실 거예요. 이 영화에 나왔던 리차드 기어 형님, 세상에나 늦둥이를 봤대요. 기어 형님이 허참, 김수미, 임채무 뭐 이런 분들과 동갑내기 친구인데 올해 나이가 69, 진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어 형님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과장님, 박과장님도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넌 올해 안에 다 해치울 수 있어.
최근 좀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고 있는데요. 그중 12개 언어로 더빙돼 190개국에 공개된 한국산 좀비 드라마 킹덤은 K-POP, K-드라마처럼 한국산 좀비 콘텐츠라는 의미의 K-좀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비 영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K-좀비가 한류 붐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Hey, dude.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드무치토코 박찬호입니다. 제가 미국 LA 있을 때 친구들이 추천을 해줘서 서양 좀비 영화 참 많이 봤어요. 남들은 다 좀비가 무섭다고 경악을 했지만 전 좀비들이 어딘지 모르게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소리만 낼 수 있는 좀비들의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들 때문에 좀비들에게 아, 에, 이, 어, 우 이렇게 말을 다시 가르쳐서 입 트이게 하고 싶다. 서양 좀비가 A, B, C, D를 가르치는? 아니다. 그러다 내가 물려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것만 해야 될 텐데. 근데 좀비들은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고 다니면 이 치아 여기 어금니 쪽 햄스트링 부상 안 올까요? 좀비 영화에 빠지다 보니까 제가 좀비의 치아 건강까지 걱정하게 되는 이런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때문에 저기 차례 씨, 오늘은 정말 좀비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어요. 죄송해요. 박 과장님, 제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저 주둥이 좀비예요. 죽지 않고 나는 도움이다. 안녕히 계세요.